안녕하세요. 우주사랑입니다. 위파사나 명상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파사나 명상하기. 위파사나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라고 하며 통찰 명상이라고도 불린다. 위파사나의 기본은 집중이지만 목표는 집중이 아니라 통찰과 알아차림 그리고 놓아주기입니다. 위파사나의 주된 목적은 몸과 마음, 감각들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인격과 자아감 세계관을 진정으로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파사나에도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파사나 운동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호흡의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기술이 포함됩니다.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 고통, 그리고 무아를 깨닫는 데 방점을 둡니다. 위파사나 명상 시작하기. 1. 명상의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세요. 코를 통해 3번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뱉을 때마다 몸을 이완시키세요. 2. 호흡의 감각, 특히 배와 가슴이 오르내리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결의 모든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살펴보세요. 얼마간 지났다면 이제 숨결이 콧구멍을 통해 오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주의가 흐트러졌다면 그저 그 사실을 알아채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3. 몸의 감각을 살펴보세요. 더움과 추움, 긴장과 이완, 가벼움과 무거움을 느껴보세요. 발견할 때마다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감각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흐르는지 지켜보세요. 감각이 즐거운지 불쾌한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지 살펴보되 반응하지는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세요. 각 감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감각의 본질을 찾아보세요. 4. 이제 마음의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생각, 느낌, 기억, 욕구, 마음가짐 등 떠오르는 정신적 현상을 관찰해 보세요. 떠올랐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관여하지도 거부하지 마세요. 5. 생각이 얼마나 더덥고 순간적인지, 얼마나 끊임없이 흐르는지 살펴보세요. 생각은 붙잡으려 하는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본질을 찾아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전반적인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살펴보세요. 활동적인지, 무기력한지, 산만한지, 차분한지, 맑은지, 흐릿한지 살펴보세요. 6.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뜨면서 명상을 마무리하세요. 명상을 위한 최고의 마음가짐은 따지지 않는 호기심과 인내 그리고 끈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